많이 오셨네요. 예.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빈 자리가 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뒤쪽에 많은 아이들이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좀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목도 타고 그런지 물도 한번 없이 먹고 하는데 잠시 비면은 뭐 객석이 다 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신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8회 버젓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MC 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8회 거제 순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앞서서 단체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순수 오케스트라는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활용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 물론이거니와 훌륭한 그 음악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2011년에 창단이 되었고요. 현재 2018년까지 예, 그 힘찬 걸음을 걸어오면서까지 많은 무대에서 그 실력을 뽐내왔고요.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올해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또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과 예, 음악적 정서 함량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 많이 많이 응원과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 거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김일배 단장님을 좀 모셔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 김일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정기연주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객석이 1층은 다 채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 여러분 몇 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제 예술회관 이사장님이자 거제 시장님이신 병광백 시장께서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고향에서 행사를 마치고 오시는 중입니다. 중간에 오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 예술회관 관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종철 관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힘찬 박수입니다. 그리고 거제 시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두호 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종교계의 목담 계신 우리 용주사 정현승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타 내빈 분들도 많으실 줄 알지만 오시는 대로 소개를 중간에 잠깐 드리도록 하고, 정기연주회만큼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 81명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좋은 선율로서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의심치 않습니다. 거제 경기가 많이 축제되고 힘들답니다. 오늘 좋은 음악과 함께 모든 거다 해주시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겠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거제 시민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 간에 즐거운 시간, 건강한 시간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좀 자축의 의미로서 다 같이 박수로서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실상부 최대 규모와 그리고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케스트라 주인공들을 이제 맞이할 시간이 될것 같은데, 정말 정말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할
그 힘차고 우렁찬 환호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신다면 가슴 속에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더 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멋진 박수로서 오늘 그 주인공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입장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음악 예술은 제 생각에는 치료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정도로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러분 우렁찬 환호 속과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이들 그 긴장한 표정을 제가 확인하지만은 오히려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긴장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좀 편안한 저녁의 힐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들을 맞이했는데요, 이 주인공들을 가리키고 이끌고 계시는 수장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독일과 이태리에서 음악 전공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고, 현재 거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와 거제 프라임 청소년 플랫 합창단 지휘, 그리고 재산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휘, 인센트 앙상블 지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양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은평 지휘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면요, 지휘자님을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은표 지휘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엄청난 무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의 운명의 힘, 오페라의 주요 내용의 그 선율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 예, 라 프로테나를 그 데스티너라 운명의 힘이라는 곡을 먼저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좀 감성적인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프로티스의 곡인데 가사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네, 알아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넌 나를 위해 어찌할래 어찌 울고 홀로 남아 있느냐 내 눈에 그리운 내 얼굴 다시 보여주네 이런 가사 구절이 있더라고요. 좀 감성적인 곡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축가는 키타 에키아냐의 곡을 넌 왜 울지 않고 여러분들 감상하시는데 협연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희 바리톤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곰이긴 곰인데 약간 마성의 곰이라고 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핸들의 울기하소서는 그 노래하기보다는 거의 뭐 절규에 가깝다는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감동이 이어질지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동 테너가 협연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오.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브라보 이렇게 예, 외쳐주시는데 정박함이 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브라보를 무리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이상하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브라보 한번 외쳐볼게요. 브라보! 브라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문화가 되더라도 뭐 본부에서 손을 볼게 없다면 뭐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무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나 소리엔토라는 예, 곡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토로나라는 뜻 자체가 돌아오라는 뜻이고 예, 소리엔토가 소레토로라는 뜻인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나폴리 민요인데 그 소렌토는 저는 한 번도 가보자 못했거든요. 예, 이탈리아 아름다운 휴양지이기도 한데 예, 이 나폴리 민요로서 돌아오라 소렌토 덕분인지 소렌토가 정말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익숙하지만은 예, 한 번은 또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휴양지로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곡 토르나 소리엔토 협연으로 우리 성경현 바리톤이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오는 브라보 소리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예, 그만큼의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하는 제파리까지 성수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의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지휘자님, 그리고 오늘 협연을 해주시는 테너 파이터, 우리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여유 있고 좀 즐거운 시간이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스페인트를 여러분들 감상하셨고 이어지는 부분이요. 라돈나 모빌레라는 곡,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을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르디 오페라의 그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이 베르디 걸작 중에서 그 오페라의 많은 곡들이 있지만은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도 조금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작품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근데 뭐 아주 좀 가벼우면서도 또 명랑한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돈나 모빌레 협연의 테너 김성진 테너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종희 성경연 바이톤과 조상돈 김성진 테너가 함께 무대를 꾸며주실 것 같습니다. 오솔레미오 그리고 김이갑의 향수, 덴자의 푸니쿠리 푸니쿨라 세 곡을 연이어서 여러분들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계철이 위도라 말하고 얼룩대기 방수가 해설이 금비 대흐름 우르고 그것이 사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como corte elástico, yeah. El azafá, el azafá. El monte pone preto, monte pone, yeah. La borda, la borda.
정말 리얼 팩트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95% 이상이 적응자가 아니라 비적응자로 갑니다. 여기서 뭐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적응자입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분들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박수를 더 부탁드립니다. 인간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꼭 앵콜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휘자님이 이제 좀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하루세를 불러주세요. 지휘자님에게 제가 가까이 다가서 있는데 어떤 곡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파트별로 한 번씩 좀 소개시켜드리고 앵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맨 뒤에 가장 큰 소리 나는 타악기를 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금관 파트를 나겠습니다. 예, 금관 파트. 그 다음에 훈련 만들어놨네. 그 다음에 오버에 좀 알겠습니다. 안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예, 인사하시는 분들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오버에 일어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맨 처음에 솔로 하셨던 백아연 양부터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연이 1년 동안 이거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삼바이올린 나겠습니다. 이래서 삼바이올린. 그 다음에 저 앞 뒤에 베이스, 더블 베이스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그다음 세컨 바이올린 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아노 이들이 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스 바이올린 나겠습니다. 앵콜 올려드리고 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즐기는 자는 도저히 당연히 행복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음악성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꿀곡은요, 미션 임파서블 준비했습니다. 박수 받아주시죠.